중에 될게 너무 많아요. 적자 회사인데다가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공시도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그냥 뉴스 쪼가리만 나와. 34,400원이었잖아요. 이게 48,000원까지 갔나 그렇죠? 어? 1월 27일에 이게 방송에서 보여드린 그대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한국 BNC 예,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뉴스만 나온다니까. 뉴스만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뉴스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고 무조건 사줘 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 하나 있고, 또 무조건 안 돼요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얘가 실적이 안 좋고 검증해야 될 게 많고, 너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못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아니 그러면 일동제약, 현대바이오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려져 있는 종목인데, 예? 그 종목군들이 그러면은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매매한 거예요? 아니잖아. 수익 낼 수 있다면은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왜 일동제약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응? 왜? 2월 7일 날 상한가기 전에 42,700원 시초가 얼마였어? 4%였죠. 2월 7일 날 아까 보셨잖아. 개장 전에 일동제약. 그러라서 시가 편입. 그리고 상한가. 이때 VI 걸렸을 때 오픈해드린 게 14.78. 시가총액 1조죠. 그럼 1조 미만이었다는 거잖아. 얼마까지 따라붙어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날 당일 기준에 상한가 응? 찍고 내려왔죠. 이날 전량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편입하고 전량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범위 기준이잖아요. 아니 얘를 보시면 2월 7일 날 이렇게 일동제약 1,000만 주 올려드렸잖아. 올려드린 거 9시 반에 일동 VI 이렇게 하신 거, 이날 녹십자 MS 상한가 간 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런 때의 기준에 개장 전에 공짜로 다 올려드렸던 그 기준을, 응? 공짜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장중에 편입의 기준을 안 잡겠냐? 안 잡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안 잡았겠냐고, 전날은. 잡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 응? 이게 결론적으로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저런 기준에 만약에 이제 뭐 응?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히든, 또 윤정도가 문자 사인을 내드렸든 기준점이 명확하게 대처가 돼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시가총액 1조짜리는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거래대금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된다. 왜?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날 개장 초에 4%에 그때부터 따라붙었다면, 또 14% 여기서 따라붙었다면,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프로그램에서 10만 주 매도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22만 주 매수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윤정도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펀더멘털로 보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로 보는 애기 때문에 중간에 편입 관점을 굉장히 강도 있게 잡았겠죠. 응?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기준에 이런 뉴스 내용 공시도 없어요. 공시도 없이 그냥 뉴스만 나오는 거야. 지들이 뿌리는 거지 뭘. 막말로 지들이 뿌리는 거지 뭘. 어? 보세요. 일동제약. 지들이 뿌리는 거지 뭐. 오늘 뭐 공시 있나? 12전환사채 없죠? 없어. 진짜 무슨 뭐 일본 업체하고 뭐 하고 있다. 뭐 임상하고 있다. 있냐고. 없어. 그게 주가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면 의무 공시를 하게끔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없어. 근데 순다 이런 내용. 현대바이오, 예, 뭐 한국 BNC 뭐 싹 다 마찬가지로 그냥 다 보도자료예요. 지들이 만들어 지들이 뿌려요. 뭐 기자분들이 확 쫓아다니면서 이거 기사 내줄까 봐? 웃기셔. 결론은 오늘 10시 35분에 일동제약. 이게 뭔데? 현대바이오 녹화할 때 맨 뒷부분에 자 지금 한 6% 5% 움직이는데요. 예, 이래 이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등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기준에서는. 그리고 11시 57분에 또 올려드립니다. 주가 급등했거든. 17%까지 올라갔거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5.09%, 고점은 17.01%인데 지금 41,950원인데 얘가 밀려 내려가면은 어떻게? 42,000원에 차익 실현 50%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50원 단위인데 다시 42,000 공방이면 차익 실현 하시고 3%, 41,400원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래도 6, 7%, 7, 8%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펀더멘탈 개판입니다. 검증해야 될 거 많아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들은 다 수익 확정 진 거잖아요. 어? 남들은 수익 확정 다 진 거잖아요. 차익 실현. 1조 이상 대형주, 1조 미만 소형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서 수익 범위 가져간다. 편입 단가 10% 이상 수익 났을 때, 10% 미만의 수익일 때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 이게 어려우시면 문자 받아서 대처하시면 돼요. 아야 힘들다. 아야 아프다. 아이 문자 안 주면 어떡해요 이거. 아이 여기서 문자 주지. 아이 문자 줘서 그럼 차익 실현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차익 실현을 못하시는 경우라면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문자를 드려도. 응? 냅뒀더니 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 감당 안 돼요. 여기 보실까요? 이거 뭐 도박장이야? 4만 원 같은 애가 어? 2만 5천 원까지 내려와. 그럼 윤정도는 어디서요? 거래 터질 때 이때 단타. 주봉 기준에. 거래 터질 때 장악형이야. 여기서 단타. 끝. 오늘 장중에 장악형이 떴어. 장중에 장악형이 뜰 수 있을 걸로 보여졌어. 그랬는데 꼬리를 달고 내려와. 전량차익 실현이지. 그잖아요. 전량차익 실현 아니에요.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